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명진 씨,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요? 드디어 청신호 TV가 1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5월 21일이었죠.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날에 개국하고 딱 반년 만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1만 구독자를 돌파하리라고는 사실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사실 우리 트와이스 나연님 나오신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예상했던 일인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1만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청신호TV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만 명 돌파를 기념하면서 청신호TV 시상식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도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대천 씨는 보고 또 보고 상 수상을 하셨던데요. 네. 저는 사실 수상도 수상이지만 상품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KSY 포토카드. 네. 잘 들고 다니시죠? 예. 너무 이건가요? 네.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네. 우리 KSY 포토카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록 여우주연상 후보에만 그쳤지만요. 다음 시상식 때는 수상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하는 SH 뉴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 위해 바로 만나보시죠. 공사는 6월부터 7월에 걸쳐 개최한 서울시 사회주택 브랜드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네이밍 부문에서는 가치가를, 슬로건 부문에서는 아름다운 어울림, 행복의 반올림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43건의 네이밍과 슬로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공사는 두 번의 심사와 상표권 등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총 9건의 작품을 선발했습니다. 네이밍 대상을 수상한 작품 가치가는 가치와 집을 뜻하는 가의 합성어고요. 가치는 함께한다는 의미의 가치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해서 쓸모있는 집, 함께 공유하며 사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슬로건 부문 대상 수상작인 슬로건 아름다운 어울림, 행복한 반올림은 사회주택에서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 행복을 반올림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 브랜드 네이밍과 슬로건은 공사 내부의 검토를 거쳐 BI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네이밍과 슬로건을 담은 서울시 사회주택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진 씨, 네? 혹시 지원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죠. 저 공사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원주택이란 주거 유지와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지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맞죠? 역시 잘 외우고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공사는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원주택 컨퍼런스의 발표자를 공개 모집했는데요. 지원주택의 가치, 현장, 제도화 등 관련 주제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안적 주택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원주택 컨퍼런스는 2017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고요. 지원주택 제도화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12월 11일 청신호 명동에서 열리는 제3회 지원주택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청신호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공공, 민간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공유하고 지원주택 제도화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행사 주민참여 공연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바로 2020 랜선 페스티벌 주민참여 공연, 예술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인데요. 지난 22일까지 참가 접수를 마치고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최종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팀별 참가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되었지만 예년과 달리 1인 참여가 가능해 다양한 지원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들이 다수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제출된 신청서와 영상을 토대로 본선에 오를 20팀을 선정하고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결과와 또 별도의 심사위원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종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12월 7일부터 주민참여 공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사와 유엔 헤비타트가 함께하는 주거권 아카데미 SH 어반스쿨이 2개월간의 여정 끝에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지속가능한 주거 및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갈 인재를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대학생 28명이 함께했는데요. 지난 10월 7일 주거권 강연으로 본격 프로그램을 시작한 SH 어반스쿨에서는 공사의 주거복지처장, 공간복지전략실장을 비롯해 교수와 현장 활동가 등 주거 이슈 관련 연사 9명의 온라인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주민, 아동, 노인, 청년, 홈리스를 주제로 펼쳐진 주거 이슈 솔루션 포럼, 그리고 주거 솔루션 탐색을 위한 서울 및 강릉 답사가 함께 이뤄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유니버셜 디자인하우스, 강릉시의 주문진 불단골 등을 방문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난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교육 수료증 수여와 또 우수 활동팀 수상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팀이 수상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SH 어반스쿨 졸업생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 2기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신호 2호 주택, 오류 스페리움 2 오픈하우스 영상이 23일 청신호 TV에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주민, 시민들과 함께하는 5개 행사 대신 언택트 형식을 채택했는데요. 리포터가 직접 방문해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스페리움에 대한 리얼 후기를 들려줬습니다. 네, 노후됐던 5·6·1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들어선 스페리움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 규모고요. 신혼부부를 제외한 대학생, 청년, 어르신 등총 180가구에 공급됩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의 주민센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천 씨,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우선 1층에는 네. 상가 및 의료복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2층에는 5·6·1동 주민센터, 3층엔 경로당 프로그램실, 각종 교육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엔 다목적 강당과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실도 있고요. 5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오류 스페리움. 대학생과 청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답게 넓은 수납 공간과 빌트인 가구, 생활 가전, 커뮤니티 시설 강화로 청신호 2호 주택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나볼 청신호 주택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 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사내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대리, 일좀 와봐. 박대리,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어? 내가 진짜 박대리 때문에 천불이 나요, 천불이. 박대리 명문대 출신 맞아? 아니, 이 머리를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어? 학교 생활은 제대로 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박대리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어? 일도 못해, 센스도 없어. 이러니까 여자친구도 없지. 아휴, 이런 놈들 누가 좋아해. 저 팀장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뭐? 말이 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일 못하면 상사가 뭐라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상사가 그몇 마디 했다고 말이야, 어? 아우, 요즘 무슨 말을 못해. 아우, 짜증나. 됐어, 니들끼리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신호TV 애청자라면 한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낯익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재산건축부의 정희재 주임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개발부 유덕산 주임 브이로그에 잠시 등장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선 촬영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섭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제 김대천 주임님과 좀 친분을 쌓았는데 그걸 계기로 이제 주임님께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셔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촬영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있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제 역할이 너무 이제 악역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들리는 소문과 조금 다른데요. 주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이제 저희 뭐 부장님이나 처장님께서도 이거는 연기를 넘어서 실생활이다. 이거는 연기가 아니다. 네. 너무 잘한다. 이거는 실직해다. 네. 영상에서 네.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브이로그도 찍고 있거든요. 네. 그 브이로그에 한번 나와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네. 청렴 UCC를 찍은 우리 황건동 주임은 청렴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네. 근데 우리 정기재 주임은 네. 인권 여신이라는 타이틀. 좋다. 네, 좀 만족하시는지요? 또 여신보다는 네. 너무 이제 캐릭터가 악역이어서 네. 여신보다는 마녀요. 인권 마녀.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SH 인권센터 신고는 피해자만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 외에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역시 인권 마녀다운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에서 또 종종 뵀으면 좋겠고요. 주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만나볼 영상은 청신호TV 시상식 영상입니다. 청신호TV 1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진행된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신호 명동 소개편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이죠. 김기환 리포터의 진행도 돋보였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김민아님께서 근데 영상이 진짜 대종상급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자리 빛내야겠는걸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민아님, 네. 다음 시상식 때 저희가 꼭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김민아님께서 나오시면 수상자로 오시는 건가요? 시상자로 오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구독자 의견 적극 반영합니다. 네, 원하시는 파트가 있으면 우리 댓글로 제작진에게 꼭 연락주세요. 네, 구독자 10만 돌파 때까지 인연이 이어진다면요. 제가 구독자 왕중왕상 만들어서 우리 미나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딸기장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름아름 알아야 했던 꿀 정보들을 멋진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멋진 콘텐츠들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리고 올해 안에 10만 명 함 가자! 라고 응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네. 김갱민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만 상품이 너무 고퀄스러운 게 아닌지 하시면서 탕비실 이용권은 탐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보다 상품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제가 여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떨어지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요, 제가 선물 좀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이요? 네. 포토카드 제가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 고르세요. 저 네. 진짜로 고릅니다. 네. 저는 이 해바라기. 그거 제가 잘 아끼는 거라. 그거 하는데.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볼까요? 네. 여기 우리 사리님 댓글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네. 어딨죠? 여기. 여기, 네. SH 직원 브이로그를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제 브이로그 당연히 보셨겠죠? 네, 들어서실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분명 제 영상인데 네. 우리 명진 아나운서 댓글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SH 뉴스에는 안 달리는 제 댓글이 대천시 브이로그에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제 영상이니까 제가 네. 마음에 들었던 제 위주의 댓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천주민님 미남이세요 라는 댓글 제가 엄청 설렜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실장님이 다신 거라고 합니다. 어쩐지 어쩐지라고요? 농담이고요. 네네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손손님께서
이형 귀여우시네 크크크라고 아이고, 하셨습니다. 예,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손 동생님. 야, 저는 이 댓글도 좋아요. 지민장님, 왜 이렇게 재밌죠? 왜 재밌지? 아, 시간 도둑들. 오. 아, 제 추측이지만 좀 유튜브에서 시간 걱정하시는 게 시험 앞두고 정보 얻으러 오신 우리 취준생분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이거 제가 너무 재밌게 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랄게요. 네, 역시 훈훈한 마무리. 자칭 인기남 같습니다. 네. 네, 댓글 남겨주신 김갱민님, 딸기장애님, 김미나님, 또 사리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 또 발송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